오죽했으면 그 스트레스를 위해 구멍이 생겨서 입원까지 했겠어요. 그래요? 그럼 혹시 그 여자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알긴 하는데 그걸 왜 묻는데요? 사장님이 궁금해하셔서요. 사장님이 왜요? 그냥 장신호 씨에 대해서 뭐든 아시고 싶어 하시니까요. 이름이 좀 특이했어요. 김보리라고. 왜 그러세요? 아, 아닙니다. 사장님께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전해주세요. 원래부터 그 여자 혼자 좋아하던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지금은 선배 기억 속에서 까마득히 잊혀져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요. 옷이 없으시네. 다 유행 지난 옷에. 이건 너무 낡았고. 자, 일단 상의는 라지. 원미는 백. 팬티는 105? 와, 엉덩이가 완전 뚱뚱한 엉뚱이시네. 아이고 춥다. 아이고. 아버님, 저 배달 다녀오셨어요? 아니, 학생, 여기서 혼자 뭐 하는 건가? 예? 아, 예,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에 뭘 감춘 것 같은데? 어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뭔가 대체? 그게 저... 팬티인데요! 아니, 왜 이런 걸... 아버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게... 저 공부 중이었어요. 공부? 네, 제가 가정학과인데 요즘 남성 팬티 디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체크 무늬를 좋아하시고 엉덩이가 크셔서 105 사이즈를 즐겨 입으시고 설마 끼시진 않죠? 어? 아, 그거요. 저... 아, 예, 편하시다고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 아니, 저 학생은 왜 저렇게 자주 와? 팬티 디자인 조사 그런 것도 다 했나? Satisfied. 자,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가자며. 니네 아버지 옷 사이즈야. 어, 백재라 제법 영리한데? 이런 것도 챙길 줄 알고? 자, 뭐? 또 이뻐 보였잖아. 너무 자주 하면 버릇된다. 씨, 가자. 아, 쇼핑할 돈은 있는 거야? 짜잔. 누나가 나 옷 사라고 상품권 줬는데 이걸로 아빠 선물 살 거야. 유, 기특해. 호돌아, 나 조금만 남겨서 화장품 사주라. 그렇게 부탁했거든. 뭐라고? 넌 쌩얼이 더 이쁘니까. 아! 같이 가, 호돌아. 전설의 좋은 사람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건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기 때문이겠죠? 추운 날 밖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케이크 하나 사서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따뜻한 성탄절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끝곡입니다. 유리상자의 펠리스 나비닷,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와, 녹음 다 끝났으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 휴가다!
그동안 뭐 할 거예요? 방금 말해놓고 잊었어요? 가족과 보내자며요. 문우랑 지우랑 뭐하고 보낼까? 어서 쇼핑 가요. 짠! 이달에 좋은 피드를 뽑혔을 때 무상으로 상품권 두둑히 받아뒀거든요. 얼굴 예뻐, 몸매대, 거기다 재력까지. 이게 웬 복이냐? 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깨가 쏟아져. 녹음 다 끝났어? 지금 나가는 중이야. 뒷정리 좀 부탁해. 아유, 적당히 좀 해라. 아주 얼굴에 목화열에 좀 광고를 하는구나. 티나니? 나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야, 꼬리가 열면 밟힌다고 경고했지? 제발 조심 좀 해라. 이옷은 허리띠도 있고 모자도 있다. 왜 그래요? 왜? 에이, 이게 남자 옷이잖아요. 어디 보자. 우리 지우가 뭘 입어야 예쁜가? 어머, 어 지우야 이거 어때? 입어볼까? 우와, 너무 예쁘다. 공주님 같아. 우리 지우 최고. 혼자 왔어? 있지? 보고 배워. 알았어. 야. 홍삼이 들어있어. 주름 방지에 타고. 민호 씨 듬뿍 발라야겠네. 뭐요? 왜? 지우 이쁘죠? 그래, 우리 찰 엄청 이쁘다. 그만 가요. 지우 더 이뻐졌다고 큰일 나겠다. 가자. 왜 안 사요? 아이고, 비싸. 사요. 내가 사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 정말이요? 우와, 신난다. 자, 가자.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치. 에? 갑시다. 남...